자, 오늘은 성주의 명물 세종대왕 왕자 태실 현장 가기 전에 위성지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종대왕 우리 왕자 태실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12시 방향에 영암산, 그 다음에 1시 방향에 선석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석산 밑에 바로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명당 중에 명당이랍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왕자 태실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고찰 선석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우리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걸어 올라가면은 바로 오늘의 명물 세종대왕, 역사적인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5분, 느린 걸음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하면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예,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세종대왕 왕자 태실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배투키나 우리 내 친구 건설업 하는 이상주의 오늘 둘이 기 좀 받으러 왔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자. 니 올라가도 구부러지는 거 아이가? 전번에 그 가야산 리뷰 가야산 국립공원에 가는 친구들도 배가 톡히 나왔는데 뚜껑이 오늘도 여 내 친구 요것도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가십니다. 성주에 오시면은 요런 그 여기가 무슨 산이고 근데 선석산이지 요 산이 산 이름은 선석산 아니고 뭔데요? 선석사 선석산은 알지 그 산 이름이 뭐고 야 씨 니 자율망군 연합대장 했는 놈이 이것도 모르나 저기도 봉화산이다 아, 저기가 봉화산. 이 산 이름이 뭐라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그 사찰이, 신라고찰, 제가 장카던 선석사입니다. 선석사. 자, 우리 경북 성주군 월악면에 오면은 저 앞에 우리 선석사하고 오늘 지금 올라가는 세종대왕 왕자 태실. 기본적으로 방문 요망입니다. 무슨 산인데? 무슨 산입니까? 이 대장님. 영암산. 명암산? 영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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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산? 응. 영암산. 784고지. 영암산 784고지랍니다. 자, 주차장에서 도보로 한 5분? 5분만 걸어 올라오면 넉넉하니 5분만 걸어 올라오면은 우리 세종대왕 왕자 태실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맞나? 맞다. 정확하게 4분 30초. 4분 30초. 오케이. 성주를 이래 알리는데 성주군청에서는 뭐 상도 한 게 안 좋은데 그죠? 에이씨, 차 아프라 상 안 필요, 상 필요 없다. 아, 이거 빡신데. 여보세요? 아, 이거 숨차대. 아, 야, 선석사. 선석사. 세종대 태실. 강좌하고 여기 바로 들어갔다. 아, 숨차. 막걸리 먹고 가려고. 야, 엄마. 밑에 이거, 일단 주차장에 이거 간다. 누구 오라 간대? 빨리 엄마. 이거 완전히. 있어, 빨리 와. 어디 가고 있어. 사람 길에 있어도 막걸리 한잔 먹고 내려가야 안 되겠네, 그장이. 이제 뒤지만 먹어라. 뒤지만 먹어. 겁나 사고. 야, 이거 5분 더 걸린다. 아이고야. 야, 이거 5분 더 걸린다? 빠른 사람은 5분. 15분만 왔구나, 와. 자, 여기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종대왕 왕자 태실 봉안한 곳입니다. 잘 나왔다, 이랬는데. 보수공 사람인데?
그러네. 야, 이거는 또 비석이 얇았다 그죠?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60도 한 바퀴 뺑 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왕자분들이 몇 분이야? 일어나노이 왕들이 오래 못 살잖아. 보인 1439년 세종 21년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아, 지금 때 뺏기는 공사하는 거야? 야, 오늘 니 배 좀 꺼지겠다. 원래 이 몸에다, 이거. 근육이다. 근육 아니지, 이씨. 똥배다, 그거, 씨. 아, 그거는 조금 근육 껐다. 아, 가자. 어? 뭐가 드론 날리나? 어딨나? 땅바닥에 날리는 드론 날리는 거야. 소리가 벌초하고 있네. 애초기 그 벌초하는구만. 아, 좋다. 명당은 명당이다. 여기가,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안 빠지는 명당 짜릿하랍니다. 정말인지, 정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곳이 저, 성, 여 성주군 여 시조, 어? 최고 명당이네. 아니 여 니 자네는 무슨 어디 성시고? 경산이시고. 경산이시고. 여 성주이시 저 이름 보고 이장경, 이장경 할배가 원래 여 있었는데 세종당인께서 비키라 해가지고 절로 갔다 한 말이 있던데 맞나? 거기 끄덕끄덕이만 맞나? 앞에서 보면 다 설명서 있습니까? 아 있습니까? 그럼 저 가서 봅시다. 성주에 오시면은 가야산 국립공원도 좋지만은 요런 그 월왕 인천 위에 있는 우리 아까 이제 봉안산 여기가 한 700곳이나 되지. 여기가 700곳이나 된다고. 힐링은 되겠다 그죠? 정원 백운태실 금성 백운태실 쭉 있잖아. 아 그럼 저보다 세종대왕 그 자제분이란 말이야. 왕자이 백운태실. 그러니까 임영 백운태실 안평대군. 안평대군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죠? 여기는? 세조대왕. 세조대왕 태조여 있네, 세조대왕 태조. 여기 딱, 여기. 딱 한 개밖에 없네, 세조대왕. 여기 세조대왕. 세조대왕, 그럼 이방호의 그 불이잖아. 그 어른이잖아. 그죠? 자, 요 도면이 다 있으니까. 영암산. 방울. 선석산 맞잖아, 봐라. 아까 전에 내가 선석산 안 가잖아. 성석사요, 성석산. 그래, 이게 성석산이고. 저기는 영암산. 선석산은 저쪽 그 어쨌든 선석산은 저 있고 그래, 저기고 영암산은 저쪽 있고 우리가 대신 받는 거는 선석산 그래. 그리고 뒤쪽은 영암산 영암산 여기 가면 맞네. 여기 가면 멋지다 멋져 여기 올라가면 야 여기 터가 한번 봐라요 그죠? 요 계곡 요 계곡 넘어서면은 동화산 요 성주 월왕면 동화산이다 동화산이고 예 자 줄거리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뭐 화면 비치가 아시겠나? 한번 오십시오. 우리 성주. 밀어가지고 한번 사, 요래 땡겨봐요. 요래 가면 쫙, 그죠? 네. 우리 성주를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주는 정말 살기 좋습니다. 이렇게. 유미대 이건 뭐고? 세조가 봉 세조 공식상 이 칸들 뭐 알겠나? 원래 그 주자가 들어가는 고을이 정말로 살기 좋은 고을입니다. 원래 성주가 칠곡 저쪽 외관
이제 김천까지 전부 다 성주가 오래. 그렇지. 고령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지. 가야산. 확실합니까? 전부 확실합니다. 정말입니다. 성주가 오래 대단합니다. 아, 역시 그 자율방법 연합대장 했는 분이 그래도 좀 똑똑하네, 내보다. 어? 확실히 병원이 좀 낫네. 나중에 댓글 달아가, 씨, 아이덕 하면 엿대뿐 나나? 좋다. 오늘 또 마침 또 세척하는 거지, 딱 보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볼도 말도인데, 언제 보겠네, 세척하는 거. 그러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선생님들. 오늘 세척한 김에 왕자 할배들 기 좀 받아가 좀 갑시다. 아, 나... 친구야, 입찰 많이 대라. 감사합니다. 모레 될 때다, 모레. 금요일날. 한 잔 모여야지, 그러면. 입찰되면 한 잔 모여야 되는데. 자, 사장님 수고하십시오. 예. 자, 이제 내려갑니다. 카메라 희한하지? 응? 이것도 저거 된 다음에, 이거 뭐 만들린 다음에. 이거 짐벌 다 기능이 있잖아. 야, 씨, 부동산은 했는데, 내보다 왜 전화가 더 많이 오노? 여보세요? 왜? 이거 뭐, 방수로 오면 되지. 15분은 아마 온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면 물 데가 없다. 더 내려가면. 이야, 소나무 봐라, 울짝백백.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지방이 올라가서. 좋다. 내려간다니까요. 완전히 소나무가 이 솔향 피톤치드 향이 퇴실 후에서 막 몸으로 막 느껴집니다. 퇴실요 지금 세척하는 거 들어왔다. 오늘 그 퇴실 그 그 봉안했는 그 석 비석 오늘 그 세척하시네요. 오늘 잘 됐죠. 오늘 길을 좀 받아가 앞으로 내 친구 입찰 잘 되고 저는 계약 좀 많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낙찰 잘 돼, 낙찰. 낙찰, 그래, 낙찰. 입찰이야, 이거는. 입찰 보고 낙찰을. 아, 낙찰. 입찰 보고 낙찰 되도록. 친구야. 낙찰을 축하드립니다. 낙찰을 축하드립니다. 야, 이것이 오늘 퇴실 소개한다 하는데 오늘 니하고 나하고 뭐. 기받으러 갔다, 기받으러. 기받으러 갔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잘 되겠지? 자, 요 오시면은 저 밑에 포장마차 있거든요. 줘서 또 동동주 한 잔 딱 마시고 하는 예의 딱 갖춰야 됩니다. 요거. 아, 소나무 진짜 요. 이야. 요 소나무 멋지네. 야, 이거 진짜 능근키 아이가? 지금 없애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담쟁이 풀 이거는 없애야 되는데. 야,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 뜯으면 안 되나?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소나무 다 좋은데, 이거. 이 좋은 거 한 개도 없는데, 이거. 없어야 돼, 이거. 어, 소나무 한 나무 살리고 간다. 그래. 이거 없어야 돼, 이거. 이거 관리하는 사람 뭐하노? 이런 거 없어야 되지. 이 좋은 소나무를. 나지, 그냥 한번 잡아놓은 건다니까, 이것들이. 저 다 제거해보라. 이 좋은 소나무를. 됐어, 됐어. 다 없애버려. 그렇지. 이봐라, 영양분 다 뽑아온다, 이 새끼들이. 오래오래. 여우에서도 막 큰데, 이거. 그러니까. 오래오래 우리 성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주자도 있다. 한 나무만 살리고 가자. 아, 딱 풍광 좋다. 저기 영암산이고, 저가 선석산. 영암산 오늘 저 안개 닦기가. 운치 있다. 오네. 도론 때가 한번 찍을까? 응? 도론 20분 맨 뒤에 안 돼 싶은데. 최종대학 퇴실만 한번 찍어볼까? 드론으로? 찍어보자. 저 앞에 포장마차 보이죠? 조선 막걸리 한잔 먹고 가야 돼.
먼저 던지라 그 옆에. 자, 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항아리 있고 세종대왕 왕자 대시. 서재포를 만들었나. 자, 이 주차 공간이 많이 넓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도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어서 한 5분, 10분 안에 저 세종대왕 왕자 퇴실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탱자. 탱자 그거야? 아니, 덜 익었잖아, 탱자. 안내, 편의 취하고 안내요. 등산로, 요, 저, 등산도입니다, 이렇게. 요 왔다가 요 차를 파킹해 놔놓고 등산도 이렇게 요 영암산 해가지고 선석까지 한 바퀴 빙 도는 코스가 있네요. 나중에 한번 요 와야 되겠다, 우리도 그죠? 안내. 언제 한번 와야 되겠다. 자, 등산 안내도 잘 보시고 등산도 한번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좋다죠, 저걸로. 좋지. 계곡도 있고. 오시면은 이렇게 먹거리도 있습니다. 막걸리 한 병 얼마입니까, 아줌마? 막걸리 한 병 얼마다? 3,000원이에요. 막걸리 한 병에 3,000원이나 하네. 오시면은 무조건 한 병 잡수고 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오늘 선석사, 그 다음에 세종대왕 왕자 퇴실 현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주로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00명이거든. 야, 이씨. 근데 좋아요가 3,600명이라고? 구독자가 3,600명이라고. 씨. 많다. 동시에 3명 보기 힘들 텐데. 유튜브 올리네. 응? 네. 아까 내가 유튜브 나올렸잖아. 돈을 찍어가지고. 혹시 3명 보기 힘들 텐데. 올리는데. 주신 몇 개 올리는데. 세종대 안 되길 하고. 이제 성주 광고. 성주 광고는 성주 사시네. 예? 성주 광고. 근데 상 하나 안 주더라. 치아프라. 나잖아. 성주의 SNS 스포터죠. 그 니 보이 그렇대. 야, 이씨, 그 저 구독자 5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참돌인가 그거 성주 성직 다 구부러지고 DC. 아유, 씨. 뭐 500명 이상이면 뭐 있는데. 아무 높여. 3만 원 나오잖아. 응? 어? 3만 원 나와. 자, 오늘 저 세종대왕 퇴실 왔다가 여기 지금 포장 못져서 두부도 먹고 김치 한 팩이 배추 한 팩이 만 원 주고 사가 김치가 그리 맛있다 하는데 무보이 맛있네. 여러분들도 와가지고 뚜브라 막걸리 소주 한 잔씩 잡숫고 가있어. 부산도 뭐가요? 오뎅. 오뎅이 부산 오뎅이고 또 딴 거는 정구이도 집에서 캠이야. 정구이 농사 짓는 정구이. 그렇다. 맛있나? 오뎅 맛있다. 원샷 딱 때리 봐라죠 소주. 자, 원샷. 나도 원샷 합니다. 술을 못 먹어. 그래. 오늘 한 잔 딱 먹고 내일부터 끝난다. 원샷. 저 오늘 한 잔 먹는다. 온그라스 원샷 편은. 우리 생강차도 내가 만들어줄게. 생강차요? 네. 농사 짓는 생강차. 네. 내가 만들어놔. 수제 생강차. 예. 동네에 한창 고작 봄에 코로나 시기 돌 때죠. 야, 찌지망이도 시기지야? 네. 원래 고향이여 라야? 네. 여기라야? 네. 그러면 다 알겠네. 그래가 우리 지방초등학교 댕기잖아. 너 선배네. 아, 야는 참 맞다. 저 월암초등학교다. 월암초등학교다. 지방은 지금은. 아, 지방초등학교. 지금 공교다, 공교. 2학년 때, 국민학 2학년 때 대구 나갔고. 그래요? 한 40년 이상 되고 있다, 그렇지. 우리 집 저건 영미 알아, 영미, 조영미. 네? 영미 알아, 예. 조영미, 예. 영민이, 예. 박명서 회장님, 맛이 어떻습니까? 조영민? 예, 영미 몰라, 예. 맛있는 게 맛없는 겨. 조영미. 옛날에. 콜라만 맛있나? 예? 공장 오래 했는데. 아, 이 동네에요? 인천동에. 최성태 아닙니까? 최성태는 이거 도랑집에고. 도랑집에? 네, 도랑집에 최성태 씨. 영민이는 요 직접 건너와. 찌짐 오거든. 새로 또 계속 방송 영민이 집 앞집이라.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찌짐 나왔습니다. 찌짐. 전구지 여기서 키웠다고요? 예. 근데 오징어는 한 개도 안 미노? 오징어 안 넣거든. 요 오징어 좀 넣어야 맛있는데. 오징어는 뭐? 오징어. 오징어. 예? 마른 오징어 불러. 저 한치야, 한치. 요 오시면은 세종대왕 퇴실 요 오시면은 요 포장마차에 2분 요 사모님도 두 분 계시거든요. 오징어 저거 누가 안 물고 와야? 요렇게 두 분들. 저 강아지 분들 저거 고양이. 오징어라 이거 그거지. 강냉이지 이게. 강냉이지 이거. 와, 내 눈이 아파. 강냉.
한치 아니야. 나 이따가 제주도 한치 말라는 줄 알았다. 이야, 진짜. 야, 니하고 나고 눈 다 됐다, 이씨. 아이씨, 한치 말라는 줄 알았다, 이씨. 자, 뭐 봐라. 한 마리 오고씨. 야. 내 젓가락 한 개밖에 없노? 저번 한 개 더 줘 보이소? 예. 맛있나, 친구야? 아, 뭐라 이제 고만 접고. 아니요, 성주 뭐 홍보하는 거라요. 아닙니다. 글쎄, 아니, 어디 고향이 어딘데요? 금방에 작촌. 고향 이러니까. 작촌 사람이라요. 젓가락. 작촌. 네? 작촌 사람. 작촌 사람을 잘 알아요. 뿌리띠 여기 누구? 누구? 홍 누구? 누구? 그 사람이요, 홍보하잖아요. 캐실 홍보도 많이 하고. 무슨 석인데 택시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모르겠고 이번에 저 작천이 저 영차 형님을 잘 알아요. 최영차. 영차 형님하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지. 동생 영차. 법무사가 아니라. 그 일 잘해요. 계속 찍으러 나 안 묵게. 뭐라? 아, 그 찍고 있어요 지금요. 당대 최고의 우리 박명석 회장님 그리고 성주군 자율봉군 연합대 회장님 대장님 이상주의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가. 네 다음 주에 아놓겠다 너 배 꼬라지 보아. 쌍둥이 그것도. 자 세종대왕 태실역 오시면은 여 먹거리 장터도 있으니까 여 오셔가지고 좀 잡숫고 가 있어. 자 계속 방송 이어나가. 지짐이 하도 맛있어가 요번엔 좀 매콤한 걸로. 야 오늘 영 오늘 달릴 뻔. 아 진짜 맛있네. 엄마 찍어라 칼. 지금 계열타나? 지금 방송해요 지금. 엄마 좀 찍었어요. 아 쓰겠지 뭐 진짜 다 쓰겠나? 아니 나 쓴다. 다 쓴다니까 다 들어간다니까. 어? 다 들어가. 본인 찍기 보소. 지짐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여분 좀 매콤하네. 사모님 잡으시면 가지죠? 여분에. 요번에 어떤 요 들깻잎도 좀 넣고 예. 땡 좀 막 밭에서 아니 그 와 찐인데 그 입안에 음식 좀 빼고 이야기하지 그 발음이 정확하지 뭐 왜했다고요 전구지? 그래 어땠다고? 고추장 아 요번에 이제 조금 더 몇 개 땡 좀 밭에 가서 따가지고 예 예 매콤해 굽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빨에도 좀 따가지고 총총 썰이 없고 이래 정성스럽게 손님들 대접하네. 그래, 아까 일로 한번 찍어버리자. 이 세종대왕 태실 와가지고 이 집에 음식 안 먹고 가마. 근데 이거하고 저 앞에서 총살 시기 뿌야 된다. 첫 번째 요 구운 거하고 이거하고 참이 다르네. 때깔이 틀린 때깔이. 자 이거는 맛없는 거는 그 찍는다고 애모이 그 많이 잡혀 있어요 둘이. 나 맛있는 거 먹을 테니. 명서가 굿. 야 박회장. 박회장 굿이 파라. 응?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이거. 굿이 파라. 맛있는 거는 지 먹고 씨. 야, 밑에 못 밑에 못 다닌다. 이거 저리가 좋아. 야, 이 정도로 거. 맛있으니까 그 상주이가 저렇게 말을 벌로 하네. 맛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정란 깨야 예, 유정란? 예, 유정란. 이 집에 다 이어폰 그 유정란 향이 깨야 돼요. 예, 예, 그럼 깨 보이소? 깨였다니까. 아, 깨놨다고. 예, 그래야 부들부들. 아, 유정란을 하나 집어 넣었다 하네요. 그거는 공짜로 하네요. 아싸.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오늘 그 세종대왕 태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세종대왕 태실 꼭 오시면은 힐링도 하시고요. 소나무숲에서 그 다음에 우리 내려오셔서 우리 이쁜 사모님들 음식 하는 거 아주 맛있으니까 잡숫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님 뭐 봐? 응? 박회장 뭐 봐? 성주 흥보대사 네 흥보대사가? 그 뭔데? 이야기해봐라. 응? 이야기해봐라. 광고 따까리에요. 광고 따까리 들었죠? 끊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